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. 선거개혁 법안이 지난달 20일 본회의에 부의된 데 이어 사법개혁 법안까지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.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의 4+1 공조를 본격화하자는 민주당 욕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국당은 민주기법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본회의가 가능하다면서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어제 해당 수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